이제 몇 시간 뒤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1억 6천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경합주 승부처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대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해리스 후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약 6시간 뒤면 대선의 날이 밝아옵니다. 이곳 시간으로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년 전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바이든에게 더 많은 표를 줬던 지역이죠. 펜실베이니아는 7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어서 이곳에서 이겨야만 최종 승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48%로 동률을 이뤘고요.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49, 해리스 48%로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해리스 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유세 발언 들어보시죠. We all have so much more in common than what separates us. There is power in that. There is power in that. 해리스 부통령의 마지막 유세는 펜실베이니아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가수 레이디 가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곳 시간으로 선거 당일인 내일 워싱턴 DC에 있는 모교 하워드 대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에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4개의 유세를 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불법 이민자의 침입을 막겠다며 국경 장벽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I'm going to immediately impose a 25% tariff on everything they send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 두 곳에서 유권자들을 만났고요. 이후 앞선 두 차례 대선에서도 마지막 유세를 했던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에서 이번에도 유세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거주지인 플로리다에서 대선 투표를 하고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로 이번 대선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1억 6천만 명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대선 직후에 또다시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예측하기 힘든 대선 결과만큼이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 같은 불상사가 선거 결과에 따라 또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데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는데 패할 경우에 불복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I think whoever wins was going to be chaotic. I don't feel that either party or either person represents all of us equally. And that never happens. But... 미국 전역의 선거 당국은 선거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대규모 시위로 큰 혼란이 닥치는 상황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변에는 3m에 가까운 철제 분리대가 이미 설치가 됐고요. 의회를 비롯해 재무부 등 이곳 워싱턴 DC 정부 기관들 주변에도 높은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조지아와 애리조나 같은 경합주 주요 지역에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됐고요. 일부 지역은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개표소 건물에 무인기를 띄우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유례없는 살얼음판 승부에다가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당선자 확정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긴장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